20. 우런스키는 두 개로 간을 막은 널찍하고 정갈한 핀란드식 농가에 유숙하고 있었다. 빼뜨리찍기는 이 야영에서도 그와 한 집에서 살았다. 우런스키가 야슈인과 같이 방 안에 들어섰을 때 빼뜨리찍기는 아직 자고 있었다. 일어나라고, 잠을 자도 분수가 있지. 하고 야슈인은 간막이 안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온통 헝클어뜨린 채 베개에 코를 박고 골아떨어진 빼뜨리찍기의 어깨를 쥐어 흔들었다. 빼뜨리찍기는 소스라쳐 일어나 무릎을 꿇고 앉으며 두리번두리번 주위를 살피었다. 자네 형이 여기 들렀댔네. 그는 우론스키에게 말하였다.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말이지. 지기를 다시 오겠다고 그러더군. 그리고는 다시금 이불을 뒤집어쓰며 베개 위에 털썩 몸을 던졌다. 거좀 그러지 말라고, 야슈인. 하고 그는 자기가 쓴 이불을 잡아 벗기려고 하는 야슈인에게 짜증을 내었다. 그러지 말래도 그래. 그는 휙 돌아눕더니 눈을 떴다. 여보게, 그러지 말고 차라리 무엇을 마셔야 할지 그거나 가르쳐 주게. 어찌나 입안이 쓴지, 치기. 워드가가 제일이라네. 하고 야슈인이 아는 채 한마디 하였다. 제르쉔코, 나으리께 워드카와 오이저림을 가져다 드려. 봄에 자기 음성을 듣는 것이 자못 유쾌한 듯 그는 고함을 질렀다. 워드카라고? 응? 낯을 찡그리고 눈을 비비며 빼뜨리찍기가 물었다. 근데 자네도 마시겠나? 그럼 우리 동무에서 마시게. 그럼 우리 동무에서 마시세. 브론스키, 자네도 마시지? 하고 빼뜨리찍기는 부시시 일어나 호랑이 모프로 아랫도리를 가리우며 물었다. 그는 간막이 앞에 입구로 나와서 두 팔을 쳐들며 옛날 왕님이 뚜라에 가서 하고 프랑스 말로 노래를 한 곡조 내뽑았다. 브론스키, 안 마실라나? 걷어치우게. 하고 하인에게서 브로코트를 받아 입고 있던 우론스키는 성가신 듯 내뱉었다. 아니, 어딜 갈 차빈가? 하고 야슈인은 물었다. 저기 마차까지 준비해놓고. 이리로 다가오는 6의 마차를 보고 그는 한마디 더 보태었다. 마구간에 가보려고. 그리고 또말 문제로 브리안스키한테 좀 갔다 와야 할 일도 있고. 우론스키는 이렇게 대꾸하였다. 우론스키는 정말 안 나가서는 빼째르고프에서 삼십리가량 상거한 브랜스키의 집에 말값을 가져다 주기로 약속을 하였었다. 그래 그는 틈을 타서 거기도 다녀올 작정이었다. 그러나 두 동료는 그가 거기만 가려는 것이 아님을 대뜸 짐작하였다. 빼뜨리치기는 여전히 노래를 흥얼거리며 눈을 끔적거리고 입을 비쭉 내밀었다. 그것은 브랜스키라고 다 아네, 다 알아 하는 뜻이었다. 시간이 늦지 않도록 하게. 야슈이는 다만 이렇게 한마디 하였을 뿐이었다. 그리고는 화제를 바꿀 셈으로, 그래, 내 황갈색 말이 어때? 부릴만 하던가? 하고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다. 그것은 그가 한 어간말을 두고 한 말이었다. 잠깐만 기다리게. 하고 빼뜨리치기는 방을 나서려는 우론스키에게 뒤미쳐 소리를 쳤다. 참, 자네 형이 편지하고 무슨 글쪽지를 두고 간게 있네. 가만, 그걸 어디에 두었더라? 우론스키는 발을 멈추었다. 그래, 그게 어디에 있나? 그게 어디에 있느냐고? 문제는 바로 거기 있단 말이네. 하고 빼뜨리치기는 코앞에 손가락을 내어 흔들며 자못 심각한 낯으로 말하였다. 어서 대라고, 공연히 수선을 떨지 말고. 우론스키는 미소를 띠으며 재촉을 하였다. 난로를 떼지 않았으니까 여기 어디에 있기는 있을 거야. 에이키. 엉터리 수작 좀 그만하게. 편지를 어디다 두었나? 아니, 정말 감쪽같이 잊었어. 그렇지 않음 내가 꿈을 꾸었나? 가만, 좀 가만히 있게. 뭐 그렇게 성을 낼 거야 있나? 만일 자네가 어제 나처럼 혼자서 술을 네 병이나 마셨다면 자넨 지금 자기가 어디에 누워 있는지도 모를 거네. 잠깐만 기다리게. 내 이제 생각해낼 테니. 빼뜨리치기는 간막이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침대에 누웠다. 가만히 있자. 이렇게 내가 누워 있었지. 자네 형이 저기 서 있었고. 그래. 아, 여기 있군. 그러면서 빼뜨리치기는
간수에 두었던 편지를 끄집어냈다. 우론스키는 편지와 형의 글쪽지를 받아들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은 바로 그가 얘기하던 것, 즉 그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꾸중을 한 모친의 편지와 또 상론할 일이 있으니 한번 만나자는 사연이 적힌 형의 글빨이었다. 이것이 모두 문제와 관련된 것임을 우론스키는 알고 있었다. 저들이 대관절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고 우론스키는 혼자 속으로 투덜거렸다. 그리고는 두었다가 마차 안에서 좀 자세히 읽어볼 작정으로 편지와 쪽지를 구겨서 프로코트의 단추 사이에 밀어넣었다. 현관에서 그는 두 정규와 마주쳤다. 한 사람은 같은 연대의 동료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연대의 장교였다. 브론스키의 숙사는 언제나 여러 장교들의 집합소였다. 어디 가나? 빼짜르고프에 볼 일이 있어서. 근데 짜르스코에서 말은 왔나? 오긴 왔지만 아직 보지는 못했네. 듣자니 마호진의 글라지아토르 투사라는 뜻. 말 이름. 그게 발을 전다대 그래요. 버튼 수작이요. 한데 참 이 진창길로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오? 하고 다른 장교가 참견하였다. 여, 내 구세주들이 오셨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보자. 배트리치기는 이렇게 환청을 올렸다. 그의 앞에는 종졸이 워드카 한 병과 오이저림을 쟁반에 받쳐들고 서 있었다. 해정을 해야 한다고 야슈인이 그러기에 한잔 들려는 참이오. 이보, 말 마오. 어젠 참 덕분에 혼이 났소. 하고 한 장교가 말하였다. 그렇게 밤새도록 잠 한 잔 못 자게 자고 사람도 원. 아닌 게 아니라 맨 나중에 참 볼만하였지. 하고 빼뜨리치기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월꼬불한 친구는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쓸쓸해 못 살겠노라 그런 소리를 하겠지. 그래 난 음악을 하세. 장송 행진곡을 불러. 하고 지휘를 했지. 그래 그 친구는 종시 장송 행진곡을 들으면서 지붕 위에서 잠이 들지 않았겠나. 어서 마시게. 꼭 워드가를 마셔야 하네. 그 다음에 셀테르스와 레몬수를 많이 마시고. 야슈유는 빼뜨레치기 앞에 서서 어린애를 달래어 약을 먹이라고 하는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권하였다. 그리고 나서 샴팡주를 자그만치 그래 한 병쯤 마시라고. 하, 그거 그럴듯한데. 가만 우론스키 같이 한잔 드세. 아니 난 실례하겠소 친구들. 오늘은 술을 그만두겠네. 아니 뭐 몸이 무거워질까봐 걱정인가? 정 그렇다면 우리끼리 마시세. 셀테르스와 레몬수를 가져와. 우론스키 하고 그가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누군가 뒤미쳐 소리를 질렀다. 왜 그러나? 자네 머리도 아예 깎아버리게나. 그래야지 그게 무거워서 쓰겠나? 특히 그 벗어진 내가 말이지. 우론스키는 정말 이 나이에 벌써 머리가 벗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자기의 빈틈없는 이빨을 드러내 보이며 유쾌히 웃었다. 그리고는 벗어진 이마에 군모를 꾹 눌러쓰고 밖으로 나와서 마차에 올라탔다. 마구간으로 가세. 이렇게 마부에게 이르고 그는 편지를 꺼내 읽으려다가 다시 생각하고 그만두었다. 말을 구경할 때까지는 다른 일에 머리를 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중에 읽어보지.